전선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4주차 둘째 날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신규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동준, 허마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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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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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이제 4주차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둘째 날 경기로도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굉장히 좀 짜릿하고 즐거운 경기들이 좀 이어졌었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5주차인데 네. 5주차 경기가 모두 끝이 나게 되면 1라운드 경기도 모두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팀들이 1라운드 이전에 순위 정리가 거의 완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초반에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으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그림이긴 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허만행에서 좀 어떠세요? 4주차 이제 오늘 둘째 날 경기인데 아무래도 패치가 이번에 13.1B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조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자야도 그렇고 닐라도 그렇고 좀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닐라가 진짜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예. 다른 팀 원딜 선수들에게 영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독 POG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지우 선수의 모습도 있었고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도 좀 재밌는 픽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허만행에서는 좀 어떠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텀 쪽에서 변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텀 쪽에서 그런 픽들의 좀 새로운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챌린저스 리그 둘째 날 잠시 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현장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티켓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종일권과 일반권 이렇게 좀 두 개 나뉘어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권 같은 경우에는 4일 전에 외경기 시작 4일 전에 오픈이 되고요. 일반권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시작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요. 충무로역 1번 출구 나오시면은 네. 바로 앞에 대한극장 그리고 WG e스포츠 스튜디오가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선수도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종일권까지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챌린저스의 전승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경기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KT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전승 가도가 끝났죠. 맞습니다. 그리고 KT가 턱밑까지 추격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와 T1 경기도 어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력이 진짜 폭발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3위까지 올라섰어요. 그리고 농심이 승수를 추가하고 나서 순위표를 보니까 T1이 여기까지 내려갔다고? 네. 네, 깜짝 놀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주차까지만 하더라도 뭐 D플러스 기아 T1으로 뭐 굳혀지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코스트리밍 경기가 이제 어제 경기를 통해서 뭐 춘추 전국시대 모드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DRX의 경기도 있고 DRX도 오늘 만약 이긴다면 와.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게요. 만약 2대0 승리를 거두면 4승 3패 득실 플러스 1로 티오가 똑같은 성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동부 지역도 상당히 지금 치열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 특히나 이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광동 프리스 잡고 그리고 그 뒷경기 결과에 따라서 완전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매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브리온이 지난 코스트리밍 경기에서 드디어 세트 첫 승을 거둔 건 맞는데 아직까지 매치 1승을 거두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DRX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대0 완승을 거두면 순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자신감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지난 경기에서 농심전 2대1 신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싶을 것 같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지금까지는 경기력에 비해서 좀 성적이 안 나온 느낌인데 오늘부터라도 출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브 샌드박스 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세트를 내주는 그런 상황 봤을 때 완전 대역전패를 당했었거든요. 쌍둥이까지 밀다가 역전을 당했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팬분들은 좀 운영적으로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럼 확실히 보완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2, 3세트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아진 모습을 보여줘서 확실한 피드백이 좀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리브 샌드박스 유스도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오늘 두 경기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브리온과 DRX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세트 연패를 일단은 끊긴 끊었는데 네. 이제는 경기 연패를 끊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매치승을 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브리오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계속 여러 같은 응원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DRX는 어쨌든 상대적 약체인 브리온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수를 추가하면서 상위권 구도를 바꿔놓는 그림을 떠올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코스트닝 경기에서 리브 샌드박스 유스 상대로 1세트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지긋지긋한 그 세트 연패를 끊었던 브리온입니다. 네. 물론 이어지는 세트에서는 체급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넥서스를 본인들 손으로 깨고 안 깨고는 사실 천지 차이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와. 이야, 이길 때까지 숨 참음. 좀 많이 참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숨 쉬고 싶대요.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숨 쉬어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숨 쉬어. 자, TRX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어 세트, 플래타, 피에로 그리고 스펀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다섯 명의 선수들 스타팅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코스트링 경기에서 디플러스 기아에게 패배를 하면서 연승 일단 끊겼어요, TRX가. 그렇죠. TRX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전력인데 아주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오늘 브리온전은 가볍게 이대형 완승을 거두고 세트 득실도 플러스 1 만들면서 T1과 동률, 그러니까 같은 순위에 기록되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KT를 2대0으로 잡아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저력 있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나오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제 D 플러스 기아를 이겼던 KT를 이긴 DRX거든요. 맞습니다. 네. 충분히 힘은 있습니다. 아, 클리어 선수의 그런 팬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러 이 현장까지 와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클리어 선수가 지표가 되게 좋더라고요. KDA가 일단 리그 4위고요. 3.2로. 그리고 뭐 CS에 대한 그런 지표도 8.6으로 리그 2위입니다. 그 정도로 클리어 선수가 뭐 패배할 때의 그런 모습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전체적인 지표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좀 기대가 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어 선수가 탑에서 그래도 공격적인 픽, 이렐리아 같은 픽을 많이 선보이는 선수다 보니까 네. 오늘 뱀픽적으로도 어떤 픽을 뽑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린다랑 해설이 탑라이너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탑 선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엄청 아주 열광하시는 거 너무 좋아. 네. 그 저 매드무비 네. 베스트 탑5에서 나는 대박! 나는 대박! 막 이러면서 엄청 네.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챔피언 중 하나여서 네. 뭔가 이입이 되더라고요 뭔가. 자, 그래서 오늘 13.1B 패치 새로운 패치로 진행이 되는 만큼 어젠 또 닐라 자야 참 신선한 그런 픽들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픽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뱀픽 준비가 되면은 바로 뱀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픽 구도에서도 좀 서로 신경전을 좀 많이 펼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13.1B 패치로 진행된 둘째 날이거든요. 네. 어제가 첫째 날이었고요. 그래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선수들 입장에서도 어떤 픽이 좋은 거지? 아 이거 바텀 메타가 변한 것 같긴 한데 어떤 픽이 상대 허를 찌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은 상태일 것 같아서 예. 네. 아 공룡은 사람을 찢어 제가 뒤집어서 지금 고개를 돌려서 보고 있는데 아 랩터 예예 예. 네. 랩터 선수 팬분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뒤집어야죠. 네. 아, 랩터 마지막 공룡 랩터 네. 네. 근데 랩터 선수 지난 코스트링 경기를 다 봤을 땐 굉장히 활발한 갱킹력을 보였어요. 아 저는 그래도 그게 인상 깊더라고요. 리신으로 불리한 게임에서도 역전하려는 그 좀 플레이 메이킹이 맞습니다. 보였다. 네. 그런 게 좀 인상 깊어서 오늘도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겠죠. 네. 랩터 선수는 킬 관여율이 리그 1위입니다. 79.9%. 아, 그렇죠. 그 정도로 초반 그 라인전에 좀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랩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보여줘야만 돼요. 맞습니다. 오늘은 브리온을 응원하는 팬분들은 첫 매치승 신고를 하는 날이 되기를 정말 탁수고대 네. 하실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소리 엄청 막 지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예. 선수들도 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이제는 할 때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길 때 됐다. 네. 예, 사실 전승만큼 어려운 게 전패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패가 네. 전승보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브리온이 오늘 DRX를 상대로 진짜 칼을 갈고 나왔을 것 같은데 DRX가 그 브리온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뭐 DRX도 마찬가지 현재 6위의 랭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본인들도 서부 쪽으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서부 넘어가서 호시 가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 오늘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턱걸이로 올라가는 거는 네. 본인 스스로도 좀 불안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 팀 입장에서도 원래 어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 이 매치는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매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TRX 입장에선 사실 브리온이 1승 재물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 수익표로 봤을 땐. 그런데 만약에 이변이 발생한다면 네, 네. TRX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날이 되겠죠. 자, 브리온과 GRX의 경기 잠시 후에 1세트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약간의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확인이 되고 해결이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그 마이크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은 바로 1세트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온은 현재 최하위 12위 랭크가 되어 있고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패, 세트 연패는 일단 끊어 1차는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게 경기 연패를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매치 승도 거두고 팬분들도 숨 쉬셔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그러게요. 여섯 경기째 숨 못 쉬고 네. 계시거든요. 아~ 네. 코스밍도 이제 분명히 보셨을 텐데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제는 맞습니다. 이제는 네. 네, 선수들이 직접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랩터 선수의 그런 갱킹력을 오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매치에서 첫 세트 승. 신고를 했으니까 네. 네, 오늘은 매치 승 가능성이 지난 매치를 치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승리의 감각이 중요하죠. 아 우리가 이런 플레이를 하면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쯤 느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불리한 와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역전승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브리온이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지난 13.1 패치 버전으로 오늘 경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면 저는 사실 DRX가 그냥 2대0 완승을 거둘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1B 버전이고 바로 어제 경기에서 릴라가 정말 멋진 활약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픽 등장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사실 그런 흐름대로 가는 것도 결과에 대한 부분도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게 맞는데 변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패치가 이뤄지기도 했고 실제로 어제 다양한 픽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걸로 또 승리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브리온 좀 어떤 픽을 준비했을지 좀 기대해보도록 하고 DRX도 마찬가지 사실 GRX도 뭐 중간에 순위 랭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급하긴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서브로 올라가야겠죠 DRX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RX 오늘 이기는 상상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럼요. 네. 저는 오늘 정글 대결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펀지 선수도 초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랩터 선수, 스펀지 선수 두 선수 모두 좀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스펀지 선수도 앨리스로 2승의 데이터를 지금 챙긴 상태라서 예. 네. 그 픽에 대해서도 지금 양팀 모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요. 랩터 선수는 아까 린다라니 선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불리한 와중에도 계속 플레이메이킹을 하려는 적극적인 무빙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랩터 선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CK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업대에서 한번 또 LCK 무대도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네. 네. 그런 데서 온 경험치를 바탕으로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하면서 같은 브리온의 또 이제 LCK 브리온의 엄티 선수가 네네 엄사령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랩터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깨도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혹시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라인전에 본인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한 번씩 이제 퍼블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그런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긴 하지만 그 다음 넘어갔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브리온이 약간 체급 차이가 좀 난다라는 느낌을 매일 경기마다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이 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프림 선수도 사이온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1, 2경기 사이온을 픽하고 3세트 때 밴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오늘 탑의 탱커가 또 패치의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용할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밴 픽을 진짜 좀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사실 지난 코스트리밍 경기에서 이제 대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유는 저는 카사들이 있다고 아이보리. 생각하는데 아이보리의 카사들이 진짜 엄청난 활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아 정말 안 죽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견제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또 활약하는 장면도 그 대역전승 과정에서 보여줬었고 예. 그리고 탑 쪽에서 탱커 그리고 정글에서 앞라인 잡아줄 수 있는 적당히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챔피언 그리고 미드와 바텀 쪽에 캐리라인 갖추니까 할만하네 라고 느꼈을 것 같거든요. 브리온 입장에서 그 조건들만 좀 잘 갖춰지면 네. 네, 좀 괜찮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희가 브리온이 아직까지 매치 승이 없다 보니까 네. 브리온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DRX는 원래 그냥 가볍게 이대형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DRX는 아무래도. 체급이 비교적 좀 강한 편에 속하는 팀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체급 대비 성적이 오히려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기복이 좀 있다라는 그런 네. 느낌을 경기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간 오프라인 무대는 조금 떨리는 것 같다.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 또 브리온을 가볍게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후에 계속 좋은 페이스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DRX도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느낌으로 오늘 경기 1승 추가하는 거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편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타리 선수는 언제쯤 또 출전할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한번 출전했을 때 요네로 엄청난 그렇죠. 그런 네. 인상을 좀 남겨가지고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스타리 선수는 언제 출전할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탭 선수도 개인적으로 저번에 개인적인 실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보완해 왔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선수들 입장에서 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그 지난 경기에서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했어. 그러면 다음 경기 때 확실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만회하고 싶다. 무조건. 네. 무조건 있죠. 해설도 캐스터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니까. 네. 예. 아 내가 저기서 저걸 왜 못 짚어줬지. 아 내가 왜 도대체 왜 닐라를 3일 하라고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었거든요. 사실 자기 전에 네. 집에 갈 때 그런 거 생각 많이 나거든요. 네. 아 이런 거 말할 네. 걸. 저, 아 이거 말했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짚어줬었어요.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만 이제 네. 중계할 때 아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때 뭐 미더덕 얘기 한번 하셨어요. 오더덕 오더덕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선수들이 매 경기 임할 때 분명히 보여주고 싶다라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그럼요. 경기에 임하는데 예. 네, 오늘 또 어떤 멋진 플레이가 나오게 될지 아,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험하는 해설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는데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해설 자리에서 앉으셔서 네. 네, 중계하신 지 그렇게 막 그 긴 경력은 아니, 아니시잖아요. 안 됐죠? 네. 이제 한 5번 하셨나요? 그래, 이제 네. 시작이잖아요. 4번? 5번? 아니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긴장이 많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도 같이 발전을 나가야죠. 챌린저스니까 네. 아니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해설은 다른 그 리그 경기도 중계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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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더라고. 네.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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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해설 항상 화이팅하고요. 화이팅. 선수들도 모두 화이팅. 예. 모든 팀들 다 화이팅. 예. 네. 다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예. 우리네 인생 화이팅. 네. 아, 1세트가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두 팀의 1세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CK 챌린저스 리그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1세트가 진행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었는데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브리온과 DRX, DRX와 브리온의 1세트 대결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곧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자세 잘 잡았어요 이제 선수들도. 네. 네. 저 이제 심판분들도 이제 곧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코칭 스태프분들이 뒤에서 저렇게 그 요점을 정리한 노트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회피 간단 소리입니다. 회피 시작됐습니다. 바루스부터 먼저 DLX가 자르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도 티어가 아무래도... 더 높아졌죠 바루스는. 그렇죠. 유나미와 이제 유미가 너프를 먹다 보니까. 네. 근데 유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너프 됐어도 그래도 할 만하다. 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들한테서도. 네. 스크림 때는 여전히 유미를 연습한다고는 하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DRX가 저는 첫 턴에 카사드 배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보리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 보여줬어 보니까 맞습니다. 아, 카사드는 자르고 그리고 역시나 아, 나이즈도 자르고 거기 앨리스까지. 앨리스나 마오카이 둘 중 하나를 선픽하는 뱀픽 구도를 DRX가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러면 마오카이 선픽이 거의 살았죠. 확실시 되죠. 역시나 네. 마오카이 가져갑니다. 너프를 먹긴 먹었지만 그래도 1티어다 라고 선수들이 많이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온의 첫 픽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딩거. 딩거. 그러니까 딩거가 유미, 나미 이런 챔피언들이 너프를 먹으니까 오히려 티어가 올라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딩거도 너프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진 딩거 등장 빈도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어제 경기 보니까 그렇게 뭐 너프된 것 같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진 딩거 라인은 강력하게 나가겠다 이런 뱀픽으로 보이죠. 지금 뭐 케이틀린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채팅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도 1차였던 캐틀럭스는 사실 너프에 큰 지장이 없는 픽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리 룰루 쪽으로 가나요? 저는 DRX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텀 듀오를 여기서 그냥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상체 3인방을 빠르게 구성하느냐. 일단 제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룰루까지 유미는 좀 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일단 뭐 예정된 픽이었죠. 네. 제리가 나왔으면 이러면 바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리를 막하는데 바이만한 픽이 없는 그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경기들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 쪽으로 가나요? 사이온. 아, 크림 선수의 저번에 예. 사이온을 많이 기용했다 보니까 좋은 활약도 보여줬거든요. 예. 조금 빨리 뽑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사이온을 지금 이 타이밍에 뽑고 난 이후에는 상대 탑밴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괜찮은 뱀픽 구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그 브리온은 지난번 그 세트 연패 끊었을 때 그때 픽으로 거의 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 랩터 선수의 리신 확실히 날카로웠다 밴을 해준 모습이고요. 예. 사이온이 힘들어하는 이제 탱커를 잘 잡는 탑 챔피언들이 밴 당하고 있죠. 맞습니다. 나르까지 일단 밴 됐고 DRX의 마지막 밴 카드는 바이 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이가 제비를 막하는 플레이를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온과 같이 강력한 인지도 보여줄 수 있죠. 2초 남았어요. 오! 바이는 해도 상관없다. 오웅이 오히려 까다롭다. 별 지장이 없다라는 내부적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냥 랩터 바이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이를 선호하지 않는 니달리. 니달리가 갑니다. 저는 사이온 픽에서도 약간 바텀 게임의 냄새가 났거든요. 예. 근데 니달리를 혹시... 뽑으면서 네. 여차하면 미드 사이온으로 돌릴 생각하고 있나요? 아. 아니면 지금 레넥톤 살았어요. 레넥톤을 탑이나 미드에서 활용하는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 그 레넥톤이 그래서 DRX가 지금 레넥톤 가져가면 약간 브리온이 가져가네요. 그림이 삐끗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레넥톤의 네. 마지막 픽. 레넥톤이 아무래도 탑일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죠. 맞습니다. 사이온 상대로도 괜찮은 픽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지르. 아지르 또 궁극기를 활용해서 사이온 궁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탱커를 쉽게 녹여줄 수 있는 힘도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 SK에서도 초비가 한번 사용했었던 픽이죠. 나왔었죠. 아지르 상대로 그렇지. 맞아요. 요네. 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뱀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브리온이 확실히 전략적인 뱀픽을 준비했다는 느낌이 물씬 듭니다. 그리고 DRX도 랩터가 바이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를 밴하는 게 맞는 것 같은 타이밍에 오공을 밴하길래 이런 건 바이 강 아닌가 싶었는데 랩터가 바이를 거르고 니달리를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니달리가 지금 AP 담당 딜러 역할을 할 수 있는 뱀픽 구도가 브리온 입장에서는 어쨌든 짜여졌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리온 입장에서도 분명 뭐 이미 채팅창에서도 니달리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긴 한데 준비해온 대로 된 느낌은 있는 것 같거든요. 브리온 입장에서. 그래서 탑 정글 미드가 얼마나 활약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근데 니달리가 장점이 빠른 턴을 활용해서 바텀 쪽에서 이제 창을 날려주면서 바텀 게임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이온 빅도 사이온 저기 라인전 반반하다가 여차하면 바텀 쪽에서 운전하러 오거든요. 그렇죠. 예. 바텀 힘을 주는 플레이도 할 수 있겠다. 브리온은 그런 픽으로 초중반에 스노볼 굴려야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막 갑자기 막 들이닥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뭐 코스미 경기도 그랬었고 맞습니다. 아, 그 전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었는데 과연 이 두 팀의 1세트 대결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브리온이 먼저 가져갈까요? 아니면 DRX가 먼저 가져갈까요? 1세트의 그런 승리 여부에 따라서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두 팀의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디아렉스와 브리온, 브리온과 디아렉스의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랩터의 니달리. 디아렉스의 조합이 밸류도 그렇고 딜탱 조합도 그렇고 좀 전체적인 밸런스 조합을 짜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한타를 가면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조합을 짜왔기 때문에 브리온 입장에서는 초중반에 확실히 스노볼을 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아렉스는 밸런스가 좋고 다재다능한 조합을 잘 꾸렸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조합으로 어떤 플레이를 해도 사실 DRX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함에서는 네. 사실 DRX가 훨씬 좀 괜찮다. 맞습니다. 그래서 DRX가 분명 배픽이 더 잘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전에 사실 이거 이런 플레이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바텀 부시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삼거리 부시에서 사이언이 저렇게 대응. 이거는 살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네. 이용이죠. Q를 창전해서 걸렸어요. 피로 쪽, 피로 쪽. 와! 시작보다 밥을 샀다. 그것도 가빈이 먹습니다. 빵 터트려 버렸죠. 왠지 뱀픽에서 사이언 픽이 나올 때부터 이런 플레이가 이루어질 것 같긴 했거든요, 사실. 오, 예. 이거 바텀 힘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1렙부터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이언이. 그러게요. 6렙 이후에. 저는 궁극기로 직선 갱킹을 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1렙부터 대기하면서 지금 킬을 만들어주고 갔어요. 사이온! 아, 피에로가 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바텀 쪽에서도 뭐 자신감 있게 비리온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저 플레이가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또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선수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아서 아, 일단 진이 먹었다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DRX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클리어 입장에서는 순간이동 1렙에 빠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압박해줘야겠죠. 맞습니다. 초반에 뭐 CS도 조금씩 격차를 벌리고 있는 클리어 선수고요. 클리어 선수는 뭐 최근에 지표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와 랩터의 대결도 좀 흥미로운데요. 탑 쪽에서는 아마 클리어 선수가 계속 주도권을 잡고 라인을 밀어넣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남는 턴에 적 정글 들어가서 와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미드 쪽을 한번 찔러주는 그런 플레이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은데 랩터 선수 미드와 바텀이 주도권이 예.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랩터가 이쪽까지 들어와주면서 일단 묘목 던지면서 견제해주고 있는 스펀지 선수고요. 바텀도 한번 슬쩍 올라와 봤다가 니달을 좀 내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와우 클리어 선수 뭐 강력하게 압박해주고 있고요. 랩터 떠나지 않아요. 레드까지. 확실히 이런 플레이에서 왜 브리온이 바이를 거르고 니달리를 픽했는지 랩터 선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랩터 선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계속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텀 쪽에서도 설계를 통해서 초반에 확실한 득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CS 쪽 리드하고 있고 푸시 주도권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니달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강가 쪽 주도권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 지금 현재 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네도 라인을 원하는 대로 조율하면서 한번 밀어넣는 장면도 나왔고 그러니까 탑은 그러니까 레네촌이 계속 라인 밀어넣을 거예요. 예. 포탑 방패도 한 번씩 긁고 그리고 또 뭐 적 정글 들어가기도 하고 미드 로밍도 한번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올 텐데 그런 플레이를 상대가 한다고 하더라도 브리온 입장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면 브리온이 좀 상쾌한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도 뭐 퍼블도 먹었고 네. 미드나 뭐 바텀 쪽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푸시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요. 탑을 제외하곤 사실 사이온 입장에서는 라인전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라인전일 것 같아요. 초반 그렇죠. 1레벨 중간에도 빠졌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감도 할 만한 손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죠. 아, 폴로와 피에로도 한번 대면. 가민. 좋은 타이밍에 집 갔다 왔죠. 예. 훗날 당건과 연운. 일단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템적인 부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딩거가 저렇게 프리하게 돌아다니는 게 상대한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죠. 네. 미드 쪽에 깜짝 등장해서 갑자기 수류탄 한번 던지고 가고 이런 플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DRX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딩거가 잘 풀리면 초반부터 용을 계속 스택을 쌓아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플레이도 필요하겠죠, 브리오? 맞습니다. 살상 연리로 한번 묶어줬던 가미 선수였고요. 딩거 픽이 있었기 때문에 탑과 미드에서 AD 챔피언을 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쪽에서는 역시나 계속 클리어 선수가 밀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는 게 한라인을 일단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바텀에서 한번 손실이 있어서 DRX는 사이오는 6렙이 되면 유사 순간 이동이 있긴 하거든요. 예. 집에 갔다가 궁극기로 복귀를 하면 되니까 유사 순간 이동 빠르긴 하죠. 맞아요. 네. 네. 큰 차이 없습니다. 6렙까지만 네. 버티자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프리 네. 선수. 으아 근데 그 하면서 가니까 유사 순간 이동을 바텀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갔다가 오예 플래터 쪽 많이 잡았어요. 가민 폴로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예. 랩터도 계속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죠. 저 불현 바텀 계속 믿는데요. 오 상상연이 플래터 체력 관리 안 됩니다. 딱 여기까지. 네. 강력한데요. 다이브 압박 한 번 줄 수 있겠는데요. 이거 웨이브 좀 들어가는 상황이라 랩터 왔어요. 물론 이제 근처에 마오카이가 있긴 한데 네. 일단 제리는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단계의 장점이거든요. 뜯고 있습니다. 자 채굴 채굴 중 브리온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굴 중. 물론 저기는 예, 그냥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뭐 예견된 수순이었다. 네. 탑은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리고 야, 바텀 쪽에서 진짜 야 랩터까지 드래곤 속도를 내고 있죠. 브리온 이달리와 진검은 또 이렇게 손쉽게 드래곤도 먹을 수 있고요. 예. 이건 순간이 돌았네요. 자, 드래곤도 무난하게 브리온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요네가 이 정도면 체력 관리는 좀 안 되긴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이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딩거가 미드에 등장해서 한 번씩 스킬 던지고 가는 예.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세탑 선수는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니달리와 하이머딩거가 잘 풀리면 시야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래쪽 정글을 들어오기가 힘들죠. 스펀지 선수 입장에서는 예. 깔고 막 포탑 깔고 이런 게 은근히 또 정글 수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스펀지 선수 위쪽 바위계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여긴 뭐 계속 대치가 됐다가 한번 렌토에 한번 밀었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클리어 선수가 라인전을 굉장히 잘해줬죠. 체력 두 칸까지 해주면서 네 일단 핑 찍혔거든요. 세탭이 슬쩍 위쪽으로 아무래도 전령 싸움은 강력한 레넨톤이 있다 보니까 브리온 입장에서는 전령을 주고 우리는 바텀을 압박하겠다 이런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바텀 지역 역시나 지속적으로 가민과 폴루가 강력한 라인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령을 일단 스펀지가 때립니다. 아무래도 브리온 입장에서도 네. 그래도 첫 드래곤을 좀 수월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전령을 내줘도 큰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군 정글러가 아무래도 전령 트라이를 하고 있으면 바텀 쪽은 살리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잖아요. 혹시 사이온 바텀으로 뛰나요? 지금 먼저 미술의 턴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방향이 살짝 하늘 보고 있는데 직선으로 바텀에게 물어보고 있거든. 이거 다이브 돼? 나 가면 다이브 돼? 맹공! 나 가도 되니? 라는 수준 얘기하고 있죠, 프림 선수가. 니달리도 이제 슬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거 다섯 명이까지 어셈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8분에. 집결 직전 카트콜 먼저 열고 플래타 쪽! 사이오 뛰나요? 살짝 마르지 않았나요? 사이오 뛰나요? 사이오 뛰어요, 뛰어요, 네, 이게 뛰어요. 사이오 궁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네, 이게 전멸이 있긴 하거든요. 네. 대자연의 마수! 받아치기! 채굴하자. 네. 위협까지만 했습니다, 브리오. 이러면 클리어 선수 입장에서는 철거까지 들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브리온 어셈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셈블! 약간 다음에 뭘까? 박자가 좀 안 빠진 것 같은 그러니까 타이밍 자체가 예. 그리고 트라이 자체는 당연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유효타로 확실히 들어갔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 철거를 2칸 당하고 CS 손실까지 있기 때문에 네. 킬을 내줬어야 됐거든요. 사실 바텀까지 올려면 사이온이 아니 지금. 그리고 지금 마오카이가 들고 있는 전령이
탑포탑 공략 상황이 저렇게 잘 되어 있으면은 다른데 또 활용하는 추가 이득을 충분히 노릴 수 있어서 예. 기아르스가 이후에 이득 불려지가 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충볼드 차이가 나요 탑에서는. 아마 다음 전령까지 먹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네. 미드 전령을 두 번 깔아서 미드 타워 미는 운영도 할 수 있죠. DRX 입장에서는 분명히 진이 첫 골드 가량 앞서고 있긴 하지만 제리 입장에서도 상대가 바텀 쪽 케어를 대놓고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까지 노데스고 그리고 소바 캐리력 싸움으로 가면 제리 룰루 쪽에 아무래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유체와 전멸의 치속이에요. 캐리력 진짜 말도 안 될 겁니다. 아 일단 바텀 쪽에 공략을 시도해봤었던 브리온이 네. 아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탑 쪽에서 이득을 많이 봤었던 클리어 뭐 CS 차이도 꽤나 많이 나고 있고요. 골드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리온 조합 입장에서는 후반 굴려 그렇게 높은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용으로 굴리고 초반에 스노볼 굴려야 되는데 아마도 탑에서 강력하게 크고 있는 레넥톤이 2용, 3용 때부터 내려와서 용을 주지 않을 플레이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플레이에서 과연 브리온이 용 쪽으로 계속 스택을 굴려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방향까지 가봐야 될 텐데 일단 지켜보죠. 브리온이 전략적인 느낌이 드는 픽이 꽤 많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대기 예. 폴러 랩터 90 쪽에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아래쪽으로 그래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잘 갖춰야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뭐 펍을 첫 드래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령을 내준 타임에 확실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바텀에 진짜 다이브를 모두 진짜 찰떡 호흡을 보여줘서 완벽하게 해내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연달아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드래곤 이제 네. 10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골드 차이가 뭐 거의 안 나는 상황이라도 골드가 뒤집힌 것 자체가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브리온 입장에서. 아 네, 레넥톤은 네. 뭐 아유 깊숙하게 일단 들어왔거든요. 한번 끊어주고. 네. 근데 이게 뭐 사이온이 지금 살상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번 용의 DRX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궁금했는데 레넥톤이 내려오면서 싸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슬금슬금 일단 레넥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클리어. 하지만 레넥톤 내려요? 일단 미드 전령은 풀었고 예. 레넥톤도 내려옵니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와요. 네. 예 이거 사이온도 순간이도 이거 일단 무조건 브리온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시간이 끌리면 오브젝트 대신 레넥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드 쪽에서 견제도 살짝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치구도에서 지금 창을 여러 번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유효타로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선혈을 들고 자. 있는 레넥톤입니다. 그렇죠. 자 용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전의 마스터 먼저 까는 서지 살짝 밀어내는 플레이 그리고 받아 어 리셋 리셋이에요. 살짝 리셋. 예. 브리오는 조합 강점을 살려야죠. 포킹하면서. 디아렉스 먹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사이 됐어요? 블로킹 랩터? 됐어요. 자 랩터 쪽 노리거든요. 걸려. 네. 아야 좀 아이고 구도가 이게 안 좋아 보이네요. 제리 딜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하. 그리고 지금 사이온 흠신 두들겨 맞고 쫓겨났고 니달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킬을 제리가 먹었어요. 어? 설사 가상인데요? 아하. 황재진이요? 아. 아이보리 쪽까지 네. 견제. 계속 일단 말씀드리는 게 스노우볼 조합이거든요. 근데 스노우볼이 벌써 멈췄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좋았었거든요. 일단 DRX의 침착한 상황 판단과 날카로운 플레이가 돋보이는 전투 장면이었고 브리오는 일단 무조건 드래곤이 스택은 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큰 손실 없이 물러났었어야 되는데 손해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탑 1차도 날려버린 네. 클리어 선수였고요. 사실 여기를 뭐 지금 이 타이밍에 민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결코 아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랩터 물어주면서 맞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앞라인을 마오카이가 확실하게 담아줬죠. 제리가 프리딜각이 나왔죠. 저 위쪽 뒤쪽에서는 네. 사이언이 궁 쓰고 오다가 레넥톤한테 블로킹 당하고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요. 뭐 체력이 막 쭉 떨어진 상태에서 네. 빠져나왔었거든요. 잘못하면 잡힐 뻔도 했습니다. 역시 DRX 우리가 이런 조합을 가져간 이유가 있다. 확실히 입증해 보이고 있네요. 초반에 피해가 네. 있긴 있었지만 정석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밸런스가 좋은
캐리 역사하면서 결코 밀리지 않는, 오히려 훨씬 더 앞서는 이런 조합을 꾸린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텀 타워가 나가긴 했지만 우리 적당히 잘 버텼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DRX 입장에서는 가져가고요. DRX 이러면 미드 타워도 지금 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미드 1차 타워도 밀어낼 수 있는 운영을 가능하죠. DRX 맞습니다. 탑쪽에서 뭐 1800이 넘어가는 골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온 입장에서는 한 다섯 가지 조건 정도는 만족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예, 동그라미 표시가 정답 표시가 뜬 것 같아요. 근데 예, 세 번째부터 계속 오답 표시가 뜬 것 같습니다. 빅빅 네, 소리하면서 사실 싸이온이 쩌런 플레이를 예전에 자주 했었는데 그때는 포탑홀드가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스노볼이 굴러가지 않았어요, 탑 차이가. 하지만 지금 포탑홀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로밍을 실수하면 14분 전에 스노볼링이 많이 굴러가죠. 그래서 초반에 뭐 체구를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경기 자체가 흐름이 완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브리온이 시작은 좋았지만 이게 글로벌 골드도 한번 뒤집어졌고 네, 그리고 상대에게 첫 킬을 준 챔피언이 니달리라는 것도 너무 치명적인 것 같아요. 예. 니달리는 언제나 정글러에 비해서 성장면에서 좀 앞서 나가야 빠른 레벨링을 갖춰야 빛을 발하는 챔피언입니다. 미드 쪽 타워, 1차 타워 날아갑니다. 두 번째 전력도 네, 미드 쪽이었거든요. 박진 가능할까요? 오우! 눈 앞에서 자, 미드 그리고 뭐 탑 1차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DRX가 네,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아, 저는 브리온 입장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아이보리 선수가 그래도 요네가 노데스를 하면서 지금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이드 주도권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드 주도권을 바탕으로 약간 수적 우위로 교전을 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요네가 그래도 현재까지는 데스도 없고 CS를 잘 먹었다.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를 한 번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DRX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아지르가 뭐 데스가 있거나 데미지를 입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리가 라인전에서 좀 수세에 몰린 것 같은 장면이 있긴 했지만 1킬 먹었고, 사이드 운영 싸움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네가 파고드는 플레이도 물론 좀 날카롭게 느껴지겠지만 에렉톤이 또 충분히 마크가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브리온 입장에서는 요네뿐 아니라 다른 챔피언들은 순간적으로 사이드에 개입해서 그리고 뭐 진이 커트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득을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급습이 네, 일단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 미드를 굉장히 빨리 밀렸거든요. 예. 그리고 아지르 가진 쪽에서 미드를 빨리 밀잖아요. 거기에 수시로 임시 포탑 세우면서 거점을 마련합니다. 진영아! 아이보리! 아이보리 나왔네요! 와, 아이보리! 유나의 변수가 나왔죠? 네. 이게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근데 사실 쉽진 않아 보인다.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그걸 해냈어요. 네. 아지리가 또 부여한 캠틀을 탔기 때문에 쉽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적당히 맞다가 빠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이보리가 상대 목을 치는데 성공했고 그리고 드래곤까지. 와, 드래곤까지. 오브젝트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브리온. 이러면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와. 그러게요. 진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브리온을 응원하고 있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좀 안타깝게 들리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예, 상황을 낙하적으로 보기 힘든 흐름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백스텝 선수가 여기서 부여함이야. 진영과 안정공인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없습니다. 자, 이보리가 큰 거 한번 해냈습니다. 아즈레 벽을 넘으면서 마무리해줬죠.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불연 팬분들은 아, 설마 또? 아, 또 그렇게 되나?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보리가 한번 뭔가 만들어줬고 그리고 아직까진 좀 더 봐야 된다, 아직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브리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뭐 브리온 입장에서도 요네가 아직은 솔킬이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한 두 번 정도는 일방적인 이득을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펼쳐졌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라? 이런 플레이 한두 번만 더 나오면 분위기가 바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코트밍에도 네, 아이보리 선수가 진짜 데스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네, 대역전극을 한번 보여줬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좀 챔피언이 카사딘이었기 때문에 DRX도 카사딘만 막으면 충분히 우리가 압승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첫 3밴에 카사딘 밴도 했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요네가 아니 아이보리가 요네를 잡고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브리온이 레넥톤 낀 한탄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템을 눌러보면 이코어가 떠 있거든요. 맞습니다. 팀파이트에 좋은 아이템을 지금 두 개나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 레넥톤이 진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레넥톤이 지금 전투력이 충분히 잘 갖춰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앞라인을 잡아주는 약간의 탱커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바론 칩니다. DRX. 바론까지? 일단 체크는 됐거든요. 근데 이게 DRX 입장에서도 어떤 마인드로 바론을 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싸우고 싶어도 치는 넥톤. 어? 그때요? 가면서 밀어서 먹으려고 하죠? 잠깐만요. 이거를 기다리고 먼저 잡으면서 기다리를 잡나요? 자, 어느새 사이언드 한 명 됐고요. 찾기 잡았고요. 바로 먹을 수 있죠? 네, 바로 먹었죠. 레넥톤이 왔어요, 요네. 좀 더 먼저 먹어보자. 이거 그림이 근데 마크 해줄 수 있죠, 레넥톤이? 아하! 오늘! 네. 아이, 클리어! 사이온이 여기 킬을 못내! 으으으으으! DRX! 이러면 이득은 DRX가 참... 와! 다 봤죠? 정말, 아니, 잠깐만! 이게 DRX! 정말 과감하게 먹었죠? 야, 아니,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서 쳤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 접근을 했었었는데 저는 사실 레넥톤이 순간이동을 타면서 예.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지르가 니달리를 마크하면서 먹어버렸죠, 그냥? 채팅창에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 올라왔습니다. 예. 억지 이득 받는 거니까요. 아니 진짜 저는 여기서 당연히 전투를 전환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치길래 저도요. 할 때 랩터를 마크하러 들어갔는데 랩터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뭐야 이거 들어간 거 같다. 대패당하는 거 아니야 DRX? 이 생각했는데 랩터 잡히고 사방에 흩어져서 싸우는 구도가 나와주고 각자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의 플레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DRX가 좀 더 잘했습니다. 사이언이 막 젤이 잡힐 것 같나 이런 느낌도 들었어. 너는 무조건 잡는다니까 그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결국 잡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각계 전투로 이제 변환이 된 다음에 맞습니다. 그 각계 전투에서 이득이랑 이득을 지금 DRX 다 받거든요. 파론도 먹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DRX 성큼성큼 앞서 나갑니다. 레넥톤은 더 괴물이 됐고 예. 제리에게 현상금도 예. 현상금 떨어졌네. 따라가요. 이걸? 자. 잡아내는 장면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재밌는 그림이죠. 바톤밑 쪽에서 일단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리어는 역시나 이쪽에 다 버티고 있고요. 나머지 미드 쪽. 네. 그래서 브리온! 아... 어떻게 보면 상대의 과감한 바로 트라이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이득을 보지 못하면서 이제는 끌려다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도권 네. 자체가 지금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주고 있거든요. 아니, DRX가 그래도 현재까지 진 딩거는 노데스인 건 맞아요. 예. 근데 뭐 진 믿고 간다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제리 믿고 간다 이러면 어? 어 역시 제리니까 제리 캐리어 엄청나니까 제리 쇼 뭐 제리 타임 물류 나올 수 있으니까 믿고 간다? 어? 제리도 노데스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룰루까지 있고요. 제압골드까지 붙은 상황에서 아 근데 앞선 진짜 그 각계 전투 바론 각계 전투가 진짜 컸네요. DRX 바론까지 손쉽게 먹으면서 스노블링 쭉쭉 굴려 나가려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DRX가 미드 바텀 쪽 계속 압박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드 바텀도 동시로 네.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DRX 그리고 브리온이 진이 저렇게 강제관람 계속 깔면서 뭐 어떻게 수성하는 장면이 지금까지 나온 느낌이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브리온의 조합이 수성이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리면 계속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브리온은 아 네 줄 건 줘.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건 가져와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진짜 약간 압박을 했었거든요. 나 이거 2차 가져갈 거야. DRX가 뭐 대전에 마수까지 까이면서 미드 2차 밀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네는 일단 탑 1차를 밀긴 밀었는데 드래곤도 DRX가 가져갑니다. 브리온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사이드도 요네가 힘이 남아있긴 하지만 레넥톤을 지금 요네 쪽에 배치하면 사이드 주도권도 뺏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사이드도 못 믿는데 사이언으로 이니시를 한번 열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브리온 입장에선 예. 맞습니다. 탑 지금 2렙 차이 나고요. 아 격차가 네. 그나마 그래도 진이 레벨 한 단계 더 높은 상황이긴 한데 제리보다는
근데 슈퍼플레이가 한 두 번쯤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온 입장에서 아까 요네가 아지를 솔킬린 장면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린다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온의 기술적인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 예. 그러니까 사이온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갑자기 탑이든 바텀이든 적당히 라인 밀어놓고 미드 쪽으로 진격하면서 상대의 허리를 찌르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을 시켜야 되는 네.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브리온 입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제리가 유체화 접근. 그리고 또 룰루도 있다. 아지르도 회피가 좋죠. 맞습니다. 그만큼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DRX이기 때문에 브리온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 싸움을 걸고 뭐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네. 플레이 이런 것들이 사실 까다롭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DRX 입장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지 못하게 계속 가둬두면 되거든요. 사이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레넥콘이. 예. 마이보리 아까 좋은 장면 만들어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 한번 밀치고 네, 예. 여기까지죠.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템 선수의 저 구형한 템트리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네에게 상대로 킬각을 쉽게 주지 않으니까 그네 입장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후락후락하지 않죠.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일단 스코어적으로는 봤을 때 뭐 4-4 뭐 용도 사이좋게 두 개씩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중간 한번 크게 네. 있었던 그 전투가 확실히 DRX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잘 만들어낸 것 같고요. 브리온이 분명 좀 뒤집어내야 되는 장면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래도 아이보리 선수가 힘차게 밀어주고 있네요, 사이드를.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가둬질 줄 알았는데 브리온이 3라인 다 푸시 당하면서 아이보리 선수가 그래도 궁극기를 활용하면서 아지를 밀어내고 한 라인 정도 밀어주고 있죠. 클리어 대기. 브리온 입장에서는 다음 바론이 젠되는 타이밍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초 남았거든요. 예, 지금 시야장악한 위치와 구도를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DRX가 첫 번째 바론을 벗는 과정이 사실 브리온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네. 억지 이런 얘기도 나온 그렇죠. 거 아니에요. DRX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분명히 매끄럽고 깔끔한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드래곤은 2스탯씩 나눠먹은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네. 사이드 쪽에서 아이보리가 계속 스탯 쪽 네. 한번 건드려주고 있는데 네. 결국 바론이거든요? 드래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야, 너희 바론 다시 한 번만 쳐보면 안 돼? 아까처럼 한 번만 더 해봐. 근데 진짜 DRX도 그런 플레이 한 번 더 했다가 과정에서 약간 삐끗한 실수가 나오면 진짜 한 방에 엎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만약 바론을 친다고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바론. 바론. 역시나 프림과 네. 클리어는 계속 사이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아이보리 선수가 그래도 탑라인을 계속 밀어주면서 운영의 반반을 맞춰주고 있죠, 그래도. 일단 와드 지워주면서. 그러게요. 라인을 잘 밀어넣고 있네요. 네. 미드 주도권이 네. DRX 쪽에 있다 보니까 미드를 밀면서 탑까지 도우러 가는 운영을 한다면 아지르도 푸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저도요. 사실 근데 그런 플레이가 나오진 네. 않고 있고 아이보리가 좀 편하게 시야를 지워주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요네가 아무리 생존기가 좀 뛰어난 챔피언이라고 해도 마오카이는 확정 CC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상대 미드 2차까지 먼저 밀어놨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 슬 밀고 올라가면서 정글에 점을 찍고 탑을 압박하면 자연스럽게 요네가 위축될 거라고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DRX가 뭐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느긋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진영이 랩터 쪽 노리는데요! 랩터 차량! 하지만 아이보리 아이보리 오! 룰루는 잡혔지만 이건 레넥톤입니다. 어? 와요. 레넥톤이 빠져! 왁왁 끊었어요! 블레스까지 활용하면서 디아렉스! 확실히 끊어줬죠? 디아렉스! 야 빠져나가려고 했었던 아이보리를 상대로 한번 끊어주고 바로 킬까지! 예, 이거는 뭐 발언을 내주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죠? 예. 선을 넘었죠 사실. 푸시는 네. 내주더라도 우리 블루까지 들어오는 건 못 참겠다라고 해서 반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게 브리언 입장에서도 DRX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안 보이니까 저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자, 이거라도 먹고 도망가자. 7천, 먹고 도망가자! 6천, 근데 거의 나왔거든요. 먹고 도망! 대자연의 마스터! 블러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 용 내꺼! 용 내꺼! 리시 감사해요. 리시 땡큐. 고맙습니다. 그것도 그냥 리시 아니었어요. 하드 리시였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세타비. 탑 파워까지. 예. 탑 2차까지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계속 탑 푸시를 네. 내주니까 니달리가 여기 여기 우리 땅인가 하고 들어온 건데 아니죠. 이걸 이건 다시 보니까 네. 니달리가 넘어온 걸 캐치하는 게 굉장히 좋았네요. 아니면 바로 부정으로 뛰길래 어떻게 봤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놓치지 않았었고 네. 클리어가 와주면서 한번까지 활용해 주면서 아 이거 그 약간 운도 없었던 거. 미니언이 있어가지고 이단비 씨가 됐거든요. 저도 빠른 텔레포트로 살아가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랭톤의 예. 반응이 빨랐죠. 맞습니다. 자르고 도망내기까지 네. 됐습니다. 이게 두 번 발동이 되다 보니까 네. 바로 잡아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보리 밸런스가 잘 잡힌 다재다능한 캐리력 싸움에서 훨씬 더 위에 있는 조합을 가져간 DRX가 엄청나게 유리해졌습니다. 게다가 네. 아즈는 보자 썼어요. 맞습니다. 팀의 바텀 쪽 네, 이거 뭐 레넥톤 쫓아가면 네. 나머지 밀던 빈을 밀고 있고요. 어때 이거? 그래도 탑이라도 뭐 일단 레넥톤 보냈어요? 레넥톤 보냈습니다. 네. 맞네요. 일단 포탑 밀었어요. 하지만 저기서 요네가 레넥톤을 이긴다면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퍼펜컬. 그런 플레이 나오나요? 쌍둥이 하나 날아갔고 이거 어떻게 막으면서 요네와 레넥톤이 싸우고 있거든요. 저도 네.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랩톤 쪽 확대시켜 컷세! 세템! 랩터! 랩터! 버틸 수 있나요? 세템이 세템. 예. 너무 세거든요. 멀쩡! 세템 멀쩡해요. 그리고 체리도 지금 와! GRX! 그리고 요네도 GRX! 결국 더블 못했어요 레넥톤을. 네. 맞습니다. 이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쌍둥이 타워가 날아갑니다. 이전 넥서스! 아 시간 문제죠. 프린과 연애 둘 잡혔고 추가 킬을 계속 먹고 싶었던 것 같죠. 1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GG! DRX가 첫 번째 세트를 따는데 1대야 극초반에 분명 득점을 했고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브리온 초중반 넘어가는 타이밍부터 뭔가 좀 예. 좀 꼬이는 듯 하더니 예. 결국 이제 DRX에게 바로 또 계속 내주는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DRX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게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훨씬 더 조합 밸런스가 좋다. 우리가 더 맞습니다. 좋은 조합을 가져왔다. 좀 느긋하게 경기 운영하자. 물론 저는 발언에서 첫 번째 발언 때 DRX가 보여준 플레이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아니 예. 이렇게 과감하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참 큰일 날 뻔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러니 저러니도 거기서 이득을 확실히 받고 그 이후에도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DRX 입장에서는 그래 뭐 좀 꼼꼼한 플레이가 확실하게 여러 번 나오지 않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브리언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 같네요.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컸죠. 억지 이득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컸었고 뭐 중간에 아이보리 선수의 그 요네가 좋은 킬을 만들어내주면서 이런 것들이 한 두 번 세 번만 더 나오면 이거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아 DRX가 더 허용하진 않았었습니다. 결국엔 첫 번째 게임은 DRX가 가져가면서 먼저 선취점 따냈고 아 브리오는 사실 시작은 괜찮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초반에 스노볼 조합을 들고 오면서 초반에 1레벨 이득까지 보고 네. 이득을 굴러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사이온이 과투자가 되면서 바텀 쪽에 레넥톤의 힘이 실려지고 이용 레넥톤의 힘으로 이용을 끄는 게 DRX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 플레이고 브리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극초반에 이득 봤잖아요. 맞아요. 빨간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반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한 15분쯤부터 뭔가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브리온 입장에서는 흐름을 뒤집은 장면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무게감이 초반에 바텀 쪽에 좀 실려있다가 네. 아, 그 무게감이 점점 탑 쪽으로 이어져 갔고 클리어 선수가 레넥톤으로 참 좋은 플레이를 많이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이온 입장에서는 1레벨 저렇게 이득을 봤으면은 사이온이 바텀을 궁을 굳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바텀 쪽에서 이득을 봐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 일단 DRX가 가져가면서 POG 어떤 선수가 선정됐을까요? POG 확인해 보시죠. 세템 아지르. 예. 물론 이제 솔킬 한번 당하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런 그치. 플레이를 세템 선수가 계속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경기에 쐐기를 박는 앞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토스를 하는 이런 예. 멋진 장면까지 연출해냈기 때문에 POG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딜량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유일하게 한번 쭉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세텀 선수가 보여줬었는데요. 뭐 랩터 잡고 그 이어서 아이보리까지 잡는
그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이 세텝 선수였었거든요. 맞습니다. 무난하게 성장해서 한타트 캐리를 보여줬죠. 확실히 아질의 픽의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세텝 선수가 이렇게 POG에 선정이 되면서 첫 번째 세트를 이렇게 따냈고요. 다음 세트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온도 좀 힘을 내줘야 돼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두 번 세트 이어드리죠. 브리온과 DRX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 살짝 DRX가 경기를 좀 잡아내면서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가게 됐는데 확실히 뭐 탑 쪽에서의 그런 영향력들 그리고 세텝이 좀 확실히 좀 뭔가 확 오는 그런 장면들을 잘 만들어냈었던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DRX 분명 불안한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완승이야 라고 얘기해도 반박이 쉽지 않은 그런 경기 양상과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 네. 브리온 입장에서는 초반에 좋은 설계를 보여주긴 했지만 스노우볼을 일방적으로 계속 굴려야 하는 조합의 한계가 경기 중간중간에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브리온이 정석 조합으로 한번 힘싸움을 해보는 게 어떤가?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초반 스노우볼 조합이 솔직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좀 어렵고 한번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확실히 교전 조합, 밸류 높은 조합에서 교전해서 좀 풀어나가는 게 어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동의합니다. 3동이 나왔습니다. 아, 3동이까지 나왔으니까 네. 브리온이 그쪽으로 좀 설계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진영 선택이 모두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선택이 됐을지 확인해보시죠. 블루사이드 네. 선택한 브리온이 됐겠는데요. 아니, 최근에 그 블루사이드의 승률, 뭐 레드사이드의 승률 그런 얘기도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PL은 또 레드사이드 쪽의 승률이 굉장히 좋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지역 리그에서는 패배한 팀이 뭐 레드 진영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경기도 레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일단 챌린저스에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패배한 팀이 대부분 블루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블루가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원하는 픽을 선픽으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이점을 좀 살려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블루 진영이 또 정석 조합을 짜게 좋습니다. 아, 정석적인 픽을 가져가기에 되게 좋은 진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네. 진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브리온이 뭐 정석 픽 혹은 뭐 이제 좀 더 설계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꾸릴 수 있겠다? 라고 봐야 될까요? 교전 유지 픽도 충분히 꾸릴 수 있죠. 블루 쪽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봤던 그 이득을 계속 뭐 2타, 3타, 연타 뭐 굴렸으면 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안 나와서 아쉬웠던 브리온이었거든요. 이런 다음 이어지는 세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브리온
뭐 2세트 잡고 뭐 3세트까지 그 기세 이어 나가서 첫 승리 뭐 따낸 뭐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운드 자체에서. 그러니까 브리온이 첫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당연히 분위기는 좋을 수 없겠지만 억지로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더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잠시 후면 2세트 들어갈 텐데 뱀픽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DLX는 뭐 1세트에서 굉장히 밸런스 좋은 조합을 선택을 했었는데 과연 이어지는 세트에서 브리온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블루사이드를 먼저 선택한 브리온이에요. 선픽을 가져가면서 네.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뱀픽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카이를 상대가 밴을 안 하면 선픽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어, 예. 아이보리 많은 응원을 또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브리온 팬분들이 진짜 많이 예. 와주셨어요. 야, 진짜 선수도 힘 많이 내야 되겠는데요. 네. 파이팅 해야죠. 보여주기도 했었죠 사실 네. 연애로. 맞아요. 이거 또 챌린저스는 가족분들이 응원을 오신 경우 정말 많습니다. 지난 명절 때도 그랬었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족분들이신 것 같은 네. 네. 분들이 지금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 과연 브리온이 또 2세트 힘을 좀 내줘야 될 것 같고 DRX는 이번 세트에서 무조건 끝내야 될 상황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전 경기도 물론 실수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이긴 경기니까 이번 경기도 깔끔하게 이기고 싶겠죠? 그렇죠. 2세트 뱀픽 만나보시죠. 하이머딩걸 또 먼저 밴됐고요. DRX 입장에서도 오늘 2대0 승리를 거두고 득실을 확실하게 챙겨가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T1과 동률이 더블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서 DRX가 마오카이까지 밴을 아 예 마오카이 가네요. 전수 차단하자 네. 이런 밴이죠. 그리고 브리온이 저는 두 번째 밴으로 카사는 밴했는데 이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요. 본인들이 세트 승리를 감격의 첫 세트 승리를 했을 때 활용했던 픽인데 예. 그냥 열어두고 여차하고 활용하는 게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루시안까지 네. 밴이 됐고요. DRX의 세 번째 밴 라이즈. 이러면은 일단 바루스를 가져오나요? 그렇죠. 브리오? 바텀에서 강력한 네. 라인전을 할 수도 있는데 애쉬도 살았으니까 애쉬부터 가져오자. 애쉬가 애쉬. 서포트로 활용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원딜러도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바루스는 DRX 쪽에서 가져가나요? 흔히 고티어 픽이죠. 바텀에서 바루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DRX가 플레타 선수가 바루스를 잡았을 때 플레타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압승을 거둔 경험이 있어요. 아, 네. 그때 또 치속 바루스의 엄청난 활약을 보고 아, 확실히 치속 바루스는 좀 좋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주안이까지. 바루스 세주안이 이제 브리온 쪽으로 픽이 넘어갑니다. 릴리스와 마오카이가 없으면 무난히 좋은 픽이죠, 세주안이. 진. 진 애쉬. 아니면 애쉬 지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건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전 경기 또 가민이 진을 플레이했었기 때문에 진 애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원딜 킬러 오공 한번 가보나요? 아. 랩터 나오나요? 아니 변수를 위해 저번에 메이킹을 보여줬었던 리신 같은 거 나올 수 있나요 혹시? 굉장히 날카로웠었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브리온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정글 픽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사이온한 번도 사이온? 이번에는 진짜 여차하면 미드 사이온을 쓸 생각 아닐까요? 이제는 1렙 설계가 도하지 않거든요. 파이크 와 파이크 등장 바루스 파이크 파이크? 진 파이크, 직스 파이크는 조합이 좀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바루스 파이크는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조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 네. 니달리까지 뱀. 그러니까 니달리는 뭐 상대가 사이온 가져간 거 보니까 네.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네. DRX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약간 조합을 좀 망쳐놓자라는 그런 의도. 그리고 피오라 뱀. 마지막. DRX의 다섯 번째 뱀 카드. 정글 밴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아무래도 어제는 뭐 실제로 정글 밴이 네. 상당히 많이 나와서 야 이거 정글 어떻게 가나 뭐 이런 구도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리신까지 랩터 확실히 리신 까다로운 선수다. 그렇죠. 인정을 해주는 모습이죠.
나르까지 밴을 끝마쳤습니다. 나는 탑 사이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약간 심어두는 것 같은 밴을 보여줬는데 예. 그냥 무난하게 사이언이 탑이 올라갈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 아지르 아지르는 상대 픽이 확실하지 않을 때 언제나 예. 오, 사일러스. 자 이러면 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야 한번 나올만 하지 않나요? 13.1 B 버전에서 진짜 버프 엄청 많이 받았네. 맞습니다. 버프를 먹긴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리고 상대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 타락할 여지도 있습니다. 바이에나? 어 이쪽에서 아지르? 오히려 아지르. 네. 우리가 좀 밸런스 있는 픽을 해보겠다. 그러면 AD 정글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공 같은? 오공도 있고 아지르 뭐 바이도 오공? 있죠. 아지르 쪽으로 일단 바이? 선택이 됐고 마지막 오공 오공 네 오공 정석 카타 조합입니다. 네 아. 브리온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재료는 완성이 네. 됐는데 요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사실 세주안디가 있기 때문에 전판 같이 레넥톤을 해도 되고 아니면 카밀 같은 픽도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크사테도 있어요. 맞습니다. 크사테 크사테 저희가 오늘 안 했는데 어 그리고 생각보다 네. 카밀 카밀 네. 상대를 묶어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것도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이커와 사일러스가 있다 보니까 기동력을 활용한 좀 난전을 벌이겠다는 픽으로 보여집니다. DRX는 예. 자 뱀픽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아, 뭐 난전을 유도한다는 그런 조합의 DRX 브리온은 일단 정석 조합이 일단 완성은 됐어요. 맞습니다. 정석 칸타 운영 힘싸움 한번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온 1세트와는 조합의 컬러가 180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1세트에서는 한번 날카롭게 한번 찔러보고 그거를 뭐 계속 굴려보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웠어요. 반면 DRX는 1세트 때 상대가 가져갔던 조합과 비슷한 느낌의 조합을 꾸렸었고 정석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는 매콤한 느낌이 듭니다. 아 매콤하다. 네. 일단 상체 3인방 근접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카밀, 세주아니, 사일러스 이런 조합이기도 하고 카밀이 다재다능한 픽인 건 맞는데 지니까 잘못 잡으면 진짜 험하게 잡히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바텀 바루스 파이크 아 이것도 파이크 쪽에 힘을 한껏 실어주는 느낌이 드는 조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이크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또 상체 3인방과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 뭐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가 나올 수 있다. 아 하지만 뭐 의도한 건 뭐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제 픽을 했을 텐데 과연 뭐가 될지 도가 될지는 경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약간의 좀 색깔이 좀 갈렸거든요. 브리온과 DRX 과연 그 조합의 색깔을 누가 더 잘 살리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온 일단 정석 조합 그리고 아, DRX는 뭔가 매콤한 조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잘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확인해 보시죠. 환영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트 들어왔습니다. 파이크 1렙부터 변수를 만들기 위해 위로 올라왔죠. 변수가 필요한 챔프입니다. 파이크는 맞습니다. 무난하게 라이저라고 뽑는 챔피언이 결코 아니에요. 한 번씩 툭툭 찔러주고 네. 눈에서 약간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면 카밀 선수가 이제 선제 공격을 들었죠. 오 그렇네요. 클리어 확실히 이득을 보겠다. 너 다른 데 도망가기만 해봐. 계속 선제 공격도 돈으로 벌고 채굴도 해주겠다.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으로 보여지죠. 예. 라인전을 좀 강하게 하고 싶으면 착취를 드는 경우가 정말 맞습니다. 많은데 선제 공격. 어쨌든 사이언 상대로 전술적 휩쓸기로 먼저 때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이점을 좀 활용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아 다리가 긴 거죠? 다리가 맞습니다. 좀 기니까.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예. 네. 많이 깁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원래 저희가 팔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팔이 네. 짧다 오. 길다 뭐 네. 이런 얘기 있는데 카밀은 다리가 길어요. 맞습니다. 다리가 날카롭고 선제 공격 들고 있거든요. 두 명 요렇게 골드 뜯었죠. 예 네. 유위 네. 14원 시작부터 아주 달달하게 CS 하나죠. 네. 저 정도면 아무래도 저런 걸 좀 기대하고 네, 룬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저는 조합을 보자면 브리온 입장에서는 아지르와 진 애쉬가 계속 푸시를 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픽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스펀지 선수의 세주안이의 갱킹이 중요해 보입니다. DRX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런 푸시 구도를 깨고 갱킹을 해야 되는 조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양 팀이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성적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전력을 토대로 저희가 언제나 평가를 하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전력 비슷한 팀들 간의 대결에서 조합이 이렇게 짜여졌고 저렇게 짜여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블루 진영 쪽이 손을 들어줬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블루 진영 쪽이 훨씬 더, 그러니까 브리온 쪽이 훨씬 더 배픽이 잘 된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은 조합이죠. 네. 근데 DRX가 확실히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세트 승리도 있었고, 또 이런 픽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픽으로 승리라면 다음에 만날 다른 팀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도 할 수 있다. 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예상하기 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DRX의 조합은 한 번 잘 풀리기 시작하면 스노우볼링을 빨리 굴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자, 랩터와 스펀지, 그리고 피에로까지 와주는데요. 레드를 들고 있는 세주안이가 밀어낼 수 있죠. 그렇죠. 블루도 함께 와주면서 약간의 견제. 자, 일단 라인 자체는 일단 브리온이 계속 밀어주고는 있어요. 1세트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 애쉬다 보니까 바텀 압박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슬쩍 들어서 세탭! 순간 이동이 아프죠? 있으니까. 예. 네. 뭐 물론 당연히 순간 이동이 있으니까 바로 복귀하면서 다시 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지를 잡은 아이보리도 좀 힘차게 라인존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쪽 바위가 먹으면서 일단 아래쪽 강가는 브리온이 시야 확보를 했고요. 랩터가 미드 쪽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확실히 미드와 바텀이 강력하게 압박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 블루 쪽이 시야를 잡아주면 4-2-3! 하지만 미니언이 많아서 틸각까지 이어지지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딱 봐도 진영이 뭐 바로 스파이크 쪽에서 킬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진영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자, 위쪽까지 다 바위개를 먹는 오공 랩터 선수였어요. 오른쪽 와드로 세주안이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바텀. 합의 아직 경기가 5분도 진행이 안 됐지만 저는 브리온이 좀 괜찮아 보이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이게 탑에서 라인전도 뭐 사이오를 그냥 무난하게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카빈의 라인전에 올인한 룬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무난하게 경기가 흘러갔을 때 플레이 메이킹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챔피언인 건 맞는데, 스펀지가 자, 일단은 뭐 체크를 했기 때문에 프림 선수는 살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라이너들이 알아서 다 라인전을 그럭저럭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네쉬 입장에서 CS 차이를 좀 더 많이 벌리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상대가 파이크를 가진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합의 밸류는 분명 브리온이 좀 앞서는 부분도 꽤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좀 과욕을 부렸다가 이게 망할 수 있으니. 맞습니다. 바텀 쪽에서도 지네시를 갖고 있는 브리온 쪽에서도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쨌든 DRX는 그 부분을 좀 잘 굴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DRX는 호응이 좋은 세주안이와 연계가 되는 사일러스와 파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교전을 만들어내야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랩터가 한번 정글 들어갔다가 뭐 무난하게 빠져나오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맞습니다. 정글링 면에서도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글을 계속 찾아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계속 이제 마주치거든요. 인사 한 번씩 하고. 물론 DRX가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은 초반이 아니에요. 초중반 넘어가는 시점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카밀의 이니시, 뭐 세주안이의 이니시, 그리고 뭐 파이크의 변수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브리온이 상대적으로 체급상 열세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 정도로 뭐 라인 좀 무난하게 해주면 할만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브리온 입장에서는 미드 바텀의 강력한 라인전을 통해서 적 블루시아를 뜯고 그래도 이 파이크를 눌러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파이크가 발이 풀린다면은 사일러스까지 도움을 줄 확률이 크거든요. 미드까지 가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DRX의 조합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브리온 세트 승리는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예. 브리온 아직까지 뭐 세트 승리도 없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지난 코스트리밍 경기 리브 샌드박스전에서 대역전승을 한번 거둔 적이 있어요. 쌍둥이가 터졌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네. 않는 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감격의 첫 매치승을 하는 날인가? 라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아쉽게도 매치 첫 승까지 이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세트에서도 조합이 아주 밸런스 좋게 잘 맞춰졌고 그러니까 DRX 쪽에서 뭐 변수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반대말은 사실 상소 아니겠습니까? 브리오는 그 상소를 좀 잘 강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브리온이 오히려 상수라고 말씀하셨는데 DRX가 변수를 넣었는데요? 그러게요. 드래곤을 가져갔는데요? 이게 변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브리온은 좋을 게 없거든요? 네, 이게 상대가 바이크라 그런지 물론 브리온이 밸류도 좋고 밸런스가 좋은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네. 미드바텀이 주도권으로 용을 주지 않을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쉽게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고 반대쪽에서 전령 쪽을 이득을 보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초반 오브젝트에서 GRX가 한번 가져가고 그러면. 이어지는 뭐 전령은 아직 뭐 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진이 아직 스냅이 아니고 바로 스냅 6렙 찍고 오고 있고 경험치 뭐 조금 남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브리온 입장에서 너네 용 먹었으니까 우리가 전령 먹을게 라고 하지만 GRX 입장에서 주기 싫거든요. 그렇죠! 방자의 불살 일단 선별로 네 일단 빠져 나고 3번 일단 플래시가 빠지긴 했지만 빙하가 하지만 오기는 챔피언이 폴로 폴로가 폴로도 살았어요. 살짝 먼저 달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더블 라차가 먼저 잘 묻는 것 같이 보였지만 딜러가 호응되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역시 파이크는 양날의 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실적으로 전장이 잘 됐고 아니 과정은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는 지금 이 정도면 브리온 충분히 대박 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먹었죠? 맞습니다. 가져갔죠? 먹었어요. 그러니까 드래곤은 내줄지언정 다른 부분에서 책이겠다. 상대가 교전 조합, 변수 조합인데 네. 그럼 변수를 차단했죠 확실히.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킬도 냈어요. 전령까지 잘 가져갔고 바텀 뭐 포탑팍패 뜯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뜯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피에로가 접근을 하거든요. 네. 카밀도 라인에 서 있었고 사일러스 바루스도 멀었기 때문에 사일 그래서 그래도 세조아니가 던지고 몇 대 치면 잡지 않나 싶었는데 세조아니도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옆으로 빠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파이크는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시피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잡히는 장면이 나왔고요. 망자의 불살로 들어갔거든요. 원래 망자의 불살 빠질 때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이크 쫓아가던 챔피언들이 닥쳤던 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예. 예. 그런데 결국 본인이 죽었고 전령까지 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네. 앞전멸 앞대시 막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예, 간 건데 거기서 이득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GRX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스파이크를 가져왔는데 라이징이 너무 편하네? 압박이 없는데? 피에로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편한데 한번 플레이메이킹 해볼까? 이렇게 의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예, 말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퍼블의 전령까지 가져간 브리온이 네. 초반 이득을 좀 봤고요. 드래곤을 내준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뭐 브리온이 만회해서 네. 드래곤을 가져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브리온 입장에서는 네, 물론 대부분 네. 전령 가져갈래 드래곤 가져갈래 하면은 전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챌린저 세트는 결국 드래곤을 마치 적금처럼 활용하는 팀이 승리를 많이 거두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정석 조합을 가져간 쪽에서는 드래곤 스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드래곤을 먹었으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브리온이 확실한 득점을 한 라인도 있고 그리고 또 전령을 잘 풀면 추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라인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급차가 분명 나는 매치업임에도 불구하고 GRX 상대로 안 밀리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이제 바로 스파이크 상대로 지네시가 라인전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거는 파이크를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텀 쪽에 원딜 CS 차이가 나는 것일 뿐 그 외의 라인전을 봤을 때는 확실히 브리온이 밀리는 감이
밀린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반반 친다 그런 느낌 가고 있습니다. 브리온 뭐 입장에서는 애쉬가 뭐 라인전이 아니더라도 한타에서 뭐 궁극기를 통한 매를 통한 변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피했어요. 들어오거든요. 구백으로 피했습니다. 살짝 다시 뒤쪽으로. 네. 오, 거민. 아, 무빙 다 피하고 있죠. 살아 있죠. 자, 스킬샷이 적중이 안 됐어요. 그 움직임하다. 펜타슬도 피했고 뼈작살도 샥 흘려보내는 모습. 아니, 예. 지금 신발도 없거든요. 네. 감시수가. 그러게. 굉장히 잘 피한 겁니다, 사실. 예, 원래 진이 신발 사포션 타투도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눈이 좋아요. 네. 잘 피하길래 신속신을 신고 있나라고 네. 봤는데 네. 아직 맨발입니다. 맨발의 가빈. 그리고 미드 쪽 전력 풀면서 미드를 노리는데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먼저 잡으면 확실히 브리온이 드래곤 주도권을 먼저 손에 넣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시야 먼저 걷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언 내려왔어요? 내려와요. 내려왔어요. 스펀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가 아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내려가면 카밀이 포탈방패 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살짝 위아래 무빙. 자, 상황을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카밀이 내려와서 프림 쪽 그리고 스펀지도 함께 합세! 전멸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온이고 예. 최후 톡참! 사이온이어서 살는 걸로 전멸! 비가 감옥! 와! 잡아냈어요. 클리어! 스펀지 선수가 확실히 끝까지 재다가 네. 플래시 보고 궁극기를 맞추기 주요했죠. 그렇죠. 이러면 스틸의 달인이거든요. 바로 수가 강타가 역시 빨랐습니다.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용을 다 브리온이 가져가게 됐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림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쉽겠네요. 그렇죠. 이게 브리온 입장에서 드래곤 스택을 하나 가져오기는 했지만 탑이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아 최고의 네. 쭉쭉 되고 있고 일단 클리어는 세조하니가 근처에 있으니까 혹시 다시 한번 뭘 해볼 생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시 대기 사이언이 탱커긴 하지만 카밀 상대로 라인전은 그래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죽지 않고 카밀을 말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스파까지 너무 무난하게 떴죠. 지금 선제 공격 그렇죠. 카밀이 채굴까지 하면서 죽었던 게 컸습니다.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카밀이 계속 추가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카밀의 성장이 탄력을 받았죠 지금. 맞습니다. 자 피에로도 일단은 좀 활발하게 움직여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파이크로 뭔가 큰 대박을 냈다 그런 느낌까지는 지금 없거든요. 맞습니다. 파이크가 라인전이 편해서 발이 풀려가지고 좀 메이킹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너무 공격적으로 하나 한번 넘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에로 선수도 한번 당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그마 플레이 브리온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실점도 좀 했고 좀 찝찝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힘을 길러서 정면 한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돌진 네. 조합이다 보니까 막 할 수 있는 뭐 아지르도 있고 앞에 네. 든든한 사이언도 있거든요. 자 애쉬궁이 일단은 지나갔고요. 옆 동네로 날아갔고요. 연령과 바텀 1차 교환해주고 있죠. 근데 이러면 DRX가 좀 좋은 흐름이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는데요. 카밀이 계속 성장을 네. 무리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전령이라서 그렇게 맛있는 전령도 아니고. 좋습니다. 전령을 뭐 미드 쪽에 풀어서 포탑 공성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카밀이 사이드 도는 걸 계속 좀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 사실 1세트 때도 네. 탑에서의 그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경기가 DRX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DRX가 파이크도 가지고 있고 미드 쪽에서도 주도권이 밀리고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다 보니까 카밀이 사이드 도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게임 맞습니다. 내내. 그렇죠. 아 이거 브리온 선수들이 너무 위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램터가 살짝 우리가 그냥 다섯 명 모이면 나중에 한타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한타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DRX가 사이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세트비. 그러니까 시야를 먹으려면 고개를 좀 내밀고 이후에 오. 아우 아우 살짝 피네요. 자 이거 큰 글로벌 골드 차에도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이드 주도권이 없는 브리온이 이번 용은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브리온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용 한 타 해. 우리 뭉쳤을 때 쎄. 용 영혼 먹는다는 생각으로 해. 맞습니다. 그럼 좀 더 질질 한번 끌고 가봐. 네. 결국엔 그렇죠. 우리가 경기가 길어지면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슈퍼 플레이, 하드 스로잉, 막 치명적인 실수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잠시 스펀지 랩터가 맞부딪혔었는데 다시 한번 대치가 이루어집니다. 미드 쪽. 근데 DRX가 만약 다음 드래곤을 좀 손쉽게 먹어버리면 브리온 입장에서는 사기가 후 반응일 수 있죠. 떨어질 것 같아요. 게임이 많이 답답해질 것 같아요. 예. 자, 50초 남았거든요. 드래곤. 서로 신경전. 아직까지는 전령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 들고 있다가 미드 쪽에서 풀면서 드래곤을 같이 보는 플레이를 할 거예요, 브리온. 그때 팀적인 호흡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그리고 또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네. 파이크도 조용히 있지만 LG도 굉장히 조용히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조금 더 활약해 주길 바라고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전경 들어왔거든요, 미드 쪽. 박치기 바로 터지진 않았지만 네, 뭐 체력은 충분히 깎아놨고요. 그런데 저는 브리온이 미드의 차를 밀든 못 밀든 그걸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용 드래곤! 제일 중요한 건 용이다. 드래곤 스택 쌓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일 중요한 진짜, 건 진짜 이번에 먹어야 된다, 얘들아.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운영적으로 휘둘릴 여지가 너무 많이 생겨요. 맞아요. 이게 쌀 쪽에 카밀이 계속 자연 결단이 보입니다. 우리 미드 힘 안 밀릴 거야. 잘 탈타골다 미드 쪽으로 왔고요. 결국 이제 드래곤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양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고 나가. 나오긴 했어요. 점프시까지 나왔어요. 예. DRX는 상대가 용을 칠 때 네. 펼쳐서 동서남북으로 싸먹는 구도를 만들고 맞습니다. 있겠죠. 양방향 샌드위치 플레이를 하려고 싶은 거 하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카밀도 사이드를 밀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 브리온이 빨리 결단을 내야 합니다. 바텀을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진 않고 지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애쉬의 궁극기도 있고 진도 있고 아지르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일단 쳐. 일단 가보자. 쳐 빨리. 브리온이 급한 상황입니다. 진영 안 좋아. 자, 표정과 사회시공 제대로 와. 멀어요. 연계. 아, 이거 드래곤 리셋. 일단 쳐, 다시 쳐. 카밀이 바텀 미차 밀고 옵니다, 지금. 여유롭게. 자, 뭐가 됐든 일단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브리온. 사방에 자리 잡았는데, 아, 이거 드래곤 끝까지 못 칠 것 같은데요. 자, 파이크가 사이드 쪽에서 한 번. 아직까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시 칩니다. 3천대. 2천? 아, 내주는 것 같죠? 네, DRX도 허용했네요. 대신 우리 미드 압박할 수 있어. 그리고 간 거 방해하자. 요거 잘라버리자. 나름 뭐가 되긴 됐어요. 그러게요. 이게 정변 아타 조합의 힘. 똘똘 뭉치면 우리가 더 세! 조합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물론 미드가 밀리긴 했지만 자, 이러면 브리온이 좀 괜찮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진짜 푹 찌르고 들어가는 것 같은 전술적인 그림이 나왔었던 건 맞는데 네. 브리온이 꽝한타가 강한 조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카밀 사일러스가 같이 터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걸 측면에서 네. 한번 찔러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우리를 잘 찔러줬죠. 네. 그런데 여기서 사이온이 국대만 그리고 대략상이니까 아지르도 딜을 계속하는 상황이 나와서 둘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포커싱을 잘 해줬죠. 네. 오공도 앞라인을 보면서 오히려. 예. 상대 탑이 카밀이고 미드가 사일러스인데 우리 지네쉬 내주면서 교환할 수 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하죠. 맞습니다. 어우. 아, 그래도 탑의 골드 예. 차이가 탑 골드 차이가 진짜 선제 공격에다가 네. 채굴에다가 바텀 2차까지 아까 손쉽게 밀었기 때문에 물론 네. 카밀이 이미 사이드 운영을 통해서 이득도 많이 받고 그쵸. 미드까지 민 것도 분명히 브리온 입장에서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흐름이지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브리온이 근데 점점 더 급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카밀을 지금 막을 수 없다는 콜이 나올 거거든요. 사이드 입장에서는 아까 이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맞습니다. 골드 차이도 지금 2600이었나요? 그렇다고 카밀을 자를 수 있는 사이드를 제동할 챔피언도 없거든요, 딱히. 예. 그래서 이 본대 힘 싸움을 오히려 뚫어볼 때 근데 폴루 살렸을? 네. 여기서 살상균을 한번 묶어주고 이게 본대에서도 브리온이 밀리면 아이 보이세요? 예. 사이언까지 지금 커버 플레이는 매우 훌륭했죠. 물론 사이언 순간이동은 좀 아까운
있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뭐 카밀도 쓸 것 같으니까 지금. 네. 일단 카밀도 빠져나가는 소문이. 아, 여기서 일단 아이보리가 킬을 만들어내는데 하지만 셀텍과 스퍼지가 아이보리 쪽을 노립니다. 황제진영 하지만 잘 활용한다면 살 수 있겠죠. 살았다. 랩터 달려왔어요. 오! 살았어요. 와. 야, 브리온 아이보리. 자, 이런 좀 더 봐야 돼요. 이런 좀 더 봐야 돼요. 물론 포탑은 밀리는데 아, 맞습니다. 어, 이게 좀 더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 얘기인가? 더 가요? 한번 토스? 랩터. 수정만 살짝 빗나갔고 여기서 일단 손실 없습니다. 아이보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브리오는. 아, 그리고 네. 블루 선수의 애쉬 그 궁 적중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 계속 드네요. 지금 한 네 번 봤거든요. 네. 네. 약간씩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드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애쉬를 통한 본대 교전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브리오는. 네. 그 중심에 애쉬 궁기가 있겠죠. 한번 가면 조금만 더 나서도 위험할 뻔했죠. 살상인의 피나 피하면서 일단 클리어 선수는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클리어 선수도 상대가 아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사이드를 돌면은 순간 이동도 없기 때문에 바론을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뭉쳐주는 모습이죠. 그래도 브리온 입장에서는 상대가 바텀 2차까지 이미 공략을 한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탑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드탑 중심으로 수성하면서 바론 지역 쪽 시야를 계속 확보하는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길이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일러스가 그 바텀 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어차피 라인 길어서 그러니까 웬만큼 들어오는 건 별다른 위협이 안 돼요, 브리온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드탑 중심으로 수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드래곤 타이밍 한번 치고 나가서 3스택을 노리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지금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랩터도 알고 대기. 있어요. 네. 랩터가 위쪽 대기 이쯤에서 밀고 있었다. 네. 네. 뒤를 봐주겠다. 얼추 가능은 된다라는 건데 일단 센터 빠져나가는 모습. 사일러스도 지금 만약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었으면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네. 이거 DRX가 분명 유리한 게임인 게 맞거든요. 5천 골드가량 차이가 나고. 그런데 브리오는 계속 강조드렸지만 한타가 엄청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진짜 다 쓸릴 수 있어요. 드래곤도 이제 그래서, 16초 남았고 그래서 사이드를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를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용이 10초 남았지만 오히려 서포트 정글이 위쪽 시야를 먹으면서 네! 너네 용 먹어? 그럼 우리 미드탑 다 밀고 바론까지 압박을 줄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죠. 브리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위험함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드 2차 지금 내줬잖아요. 분명 데미지를 입은 건 맞는데 그래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네. 하트 한 번만 이기면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네. 그렇죠. 그냥 줄 건 줘. 좋은 의미로 줄 건 줘. 그리고 한타 한 번만 이겨보자. 약간 차. 자 드래곤. 그쵸 중요합니다 이거. 드래곤. 큰 거입니다. 일단은 드래곤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번 드래곤 싸움이 정말 큽니다. 클리어 나를 쪽 대기. 무조건 찾아야 자, 됩니다 브리오는. 일단 드래곤 쪽에 집중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DRX가 DRX 입장에서도 먼저 치다가 진영 무너지면 다 쓸릴 것 같은데 예. 예. 상대가 치게 유도하는 게 좋죠 DRX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먼저 치지 못하죠 DRX도. 맞습니다. 네.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브리온도 우리 미드 밀 거야. 너네 용 안 치면 우리 미드 민다. 안 쳐? 그럼 이렇게 간다. 미드 타운까지 민다. 자 네. 약간 배짱 싸움도 섞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밀었죠. 자 미드 밀었고 지금 전장이 뭐 드래곤 앞쪽에다가 뭐 미드 쪽에다 수정과 살! 드랍해서 잡아냅니다! 놀랐어요! 이러면 자. 일단 지금 당장 5대4 물론 쓴 건 이것저것 있긴 한데 일단 하나 잘랐습니다. 네. 아, 야, 그리고 수정과 살 일단 적극됐다는 거. 그러게요. 애쉬궁이 뭔가 거의 처음으로 들어간 느낌이 그러니까요. 활약했죠. 그러니까 적중되고 킬까지 이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고무적인 거고 이건 아쉽다. 우리 바론 쪽으로 이득 보겠다. 아하. 파이크 잘랐으니까 근데 자른 게 서포트다 보니까 이거는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사실. 브리온 입장에서는 일단 칩니다. 글쎄요. 브리온 자 볼까요? 일단 칩니다. 클리어 안했죠? 한방이 갔어요. 한방이 갔어요. 녹아버렸죠? 토스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 밀어내면서 네. 지금 블라타 미래요. 옆구리 옆구리 카미 옆구리 클리어가 쌓였죠. 브리온 있거든요. 완전 초비상 초비상 피아노도 합류 피아노도 합류. 아니 왜 사실 용을 먹으면 천천히 후반 가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용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큰 이득을 보고 싶어 했어요, 브리온. 좀 더 큰 거 먹고 싶다, 그런 과욕이!
서포터 잘랐는데 게임을 한 방에 이기고 싶었어요, 브리온이. 결국 바로 내 주인을 TRX 쪽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한 방에 녹여졌고요. 그렇죠. 이탈을 충전하고 갈고리 쓴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클리어의 진입도 엄청 날카로웠고, 그리고 사일러스가 또 스킬 발휘도 역시 기가 막히게 해서 안다인이 잡아줬거든요. 바로 스프리 해줬고, 그리고 또 클리어의 재차 진입. 와,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피에로가 와서 끌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밀이 가장 좋아하는 전투 요소거든요, 저게. 예. 상대 오브젝트를 치고 있고 옆구리와 귀가 보이는 그런 한타를 정확히 만들어내줬죠, DRX가. 와, 그리고 일방적 이득을 가져갑니다. 네. 탑에서만 5,300 골드 차이가 나요. 5,300? 글로벌 골드 만 천 골드가 넘어가야, 아, 만천 골드 정도 차이가 나죠. 너무 냉정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브리온이 게임을 너무 쉽게 이기려고 했어요. 예. 욕심을 크게 부렸습니다. 네. 사실 차분하게 드래곤 3스택 쌓고 운영 싸움, 힘 싸움, 정석 싸움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한 방에 게임을 쉽게 이기려고 했어요. 충분히 중반과도 힘이 있는 조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진짜 애초에 라인 위에 있었던 그 포탑들도 전부 날아간 상태고요. 네, DRX가 사이드 조합이다 보니까 바론을 먹으면 이 스노볼링이 빨리 굴러가죠. 이젠 시위합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DRX는 역시 우리가 최근 면에서 훨씬 더 위에 있어! 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기 운영과 상황 판단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적인 네. 우위가 일단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그렇죠.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파이크가 픽된 순간부터 저희가 파이크 얘기를 많이 했었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네, 그렇게 한번 네. 붙여봅니다만 클리어의 카밀이 진짜 계속 빛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진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아, 멋진 경기 와이버리죠? 빙하가 오고 일단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메이드 쪽 업적이 날아가기 직전 막기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도 계속 시위 중 DRX. 오, 달려요. 한번 가요, 한번 가요, 한번 가요. 플랫다 점프를 피해주면서 오, 또 달려요. 아, 지나갑니다. 사이 없다. 지나갑니다. 사이 없다. 업적이 일단 깨지고요. 진영이 무너진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 아지리가 싹두이까지 막을 수 있나요? 수석대장 아지리가 죽었습니다! 랩터도 체력 반주도 빠졌고 마법 케어팡착! 그리고 클리어가 킬을 만들어냅니다! 달라버렸어요 지금 랩터를. 첫 번째 쌍둥이, 두 번째 쌍둥이 네. 체력 반! 자, 그리고 DRX는 어쨌든 2대0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일보 직전이죠. 아, 낙선 상황에서 DRX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중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막 서브로 가느냐 못 가느냐 네.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경기를 끝낼 것 같죠? 넥서스 파괴됩니다. GG! DRX 2대0 여기서 경기 끝! 아, 이러면 4승 4패 만들어내는 DRX예요. 두 번째 세트 분명 DRX 입장에서는 뭐 약간 미스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카밀 중심의 운영을 애초에 계획해왔었던 것 같은데 중반 타이밍부터는 계속 카밀이 활약하면서 경기 운영이 좀 수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DRX 선수들 사실 파이크가 진짜 미쳐날 뛰는 그림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다. 만족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세트 스코어 2대0이기도 하고 득실도 확실히 챙겨갔고 티어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DRX도 혹시 1라운드 끝날 때쯤 되니까 본인들의 그런 뭐 체급이라든지 뭐 이제 피지컬 그리고 나중에 영리한 플레이들 특히나 클리어 선수 아니 1, 2세트 다 합쳐서 그 격차를 계속 크게 벌려냈었던 게 바로 이 클리어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프림 선수가 팀플레이를 하려고 사인을 뽑았는데 본인 걸 좀 많이 놓쳤어요. 본인 걸 챙기고 난 다음에 팀플레이를 해줬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클리어 선수가 그걸 잘 노려서 돈으로 찍어 누르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네. 5,300까지 한번 벌렸었던 네. 네, 수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지레 딜량은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네, 좀 빛바랜 딜량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DRX 입장에서는 파이크를 왜 했는지 사실 경기에서 보여드리자면 거의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파이커 상관없이 뭐 다른 챔피언들 성능도 워낙 뛰어나고 또 선수들 개개인이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무난하게 잘 마무리 지었죠. 브리온도 오브젝트는 꽤 잘 가져가서 아 이거 진짜 브리온 정면 안타 조합이기 때문에 할만하다 할만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다론 트라이는 네. 너무 큰 욕심을 네. 했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1세트의 DRX의 그 억지 이득처럼 네. 브리온이 성공을 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오 이거 1대1 타이 맞추고 3세트 가나 뭐 그런 느낌 같이 갈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게 역으로 좀 당하게 되면서 아, 브리온 입장에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자 POG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POG를 받았을까요? 만나보시죠. 역시 클리어 아... 만장일치랍니다. 카밀이 이 게임의 주인공이었죠. 네. 네. 골드 차이도 그렇고 관여율이 80%. 네.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탑 차이를 계속 보여줬죠. 골드적으로 그렇고 라인전도 강하게 해주면서 예. 맞습니다. 확실히 아, 클리어 선수가 아니 뭐 제가 뭐 초반에 그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클리어 선수의 그런 수치나 지표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걸 제대로 경기에서 한번 또 증명을 해낸 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다른 선수들은 실수하는 장면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카밀은 거의 실수가 없었던 것 같죠. 맞습니다. 네. 뭐 앞선 세트에서도 레넥톤도 마찬가지였어. 사이드 운영도 잘해줬고 한타 네. 때 옆구리 찌르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해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브리온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 거슬리는 그렇죠. 플레이를 지금 카밀을 플레이했던 클리어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아, POG의 또 만장일치 아,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큰 카밀이 사이드 운영 주도권을 꽉 쥐고 계속 피드를 운영하면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옆구리에서 깜짝 등장해서 궁을 속된 말로 박아버리는데 네. 그게 진짜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딜러들이 대응 전혀 못하고 바로바로 썰려나가는 이런 장면들 나와요. 예. 근데 클리어 선수가 이번 세트 뭐 만장일치 된 거 보니까 앞선 세트에서도 막 뭐 투표가 이쪽으로 좀 또 갔으면 이거 단독 POG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어떤 인터뷰를 또 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DRX가 승리하면서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인터뷰 만나보시죠. 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희슬입니다. 자 오늘 브리온과 DRX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정말 간절한 두 팀이었는데요. DRX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POG 선수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2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순위표에서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세탭 선수부터. 오프라인 경기 저희가 저번에도 오프라인 경기 좋은 경기력으로 이기는데 오늘 좀 더 만족스러운 경기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클리어 선수도 오늘 첫 POG 자리이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상대가 저희가 1승이 정말 간절한데 상대가 준비를 좀 잘해왔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하게. 그래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저희 할 거 하면서 뭐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오늘 DRX 팬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오프라인에서의 승리의 모습 기원해도 될까요? 세탭 선수? 네 저희 경기력이 되게 좋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에서 사실 상대가 굉장히 초반 바텀 압박을 심하게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1세트에서 이제 제리 룰루 상대로 사이온이 바텀에서 상고리에서 인베이드도 하고 탑 놔두고 계속 바텀 가서 갱킹도 가고 이런 식으로 바텀 압박을 했었는데 그때 좀 미드, 정글, 탑끼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세탭 선수? 그냥 살면 이득이다 하면서 탑 겁나 잘 크고 있다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탑 잘 크고 있으니까 힘내라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실제로 레넥톤 잘 크고 있었거든요. 클리어 선수.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아. 최고를 갈고 있어가지고. 그쵸. 사이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클리어 선수 레넥톤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레넥톤이 아주 잘 큰 걸 기반으로 해서 세탭 선수도 중간중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20분에 핵바론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진짜 바론을 먹으려고 했던 건지
전투 유도를 하려고 했던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무슨 의도였고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해요. 세텝 선수. 일단 아지르가 템이 부영과 내셔를 가면은 발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버스트 할 생각으로 제가 마크 할 생각으로 오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세텝 선수의 오더였다요, 그러면? 네. 와, 그 결과 이게 사실 채팅창에서는 억지 이득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리인 것 같은데 한타도 대승하고 결국에는 발언까지 가져가면서 큰 이득을 봤습니다. 승리에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후에 또 승리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달리가 딱 넘어왔을 때 세텝 선수가 바로 토스해주면서 잡아내고 두 번째 발언 가져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폴로 선수가 좀 콜을 해줬던 건가요? 이때 서포 피어 선수가 네. 요네가 너무 선수, 네. 네, 시야가 없이 민다에서 한번 보자 했는데 딱 그때 니달리가 타이밍 좋게 넘어와서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 결과 바로 먹고 드래곤까지 먹고 게임을 끝내버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세트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세트에서 파이크가 나오면서 바루스 파이크 어떤 픽이었는지 준비된 픽이었나요? 클리어 선수? 네,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밴픽 회의를 하고 이제 실제로 스크림에서 연습을 해봤을 때 괜찮은 픽인 것 같아서 준비되었던 픽인 것 같습니다. 아, 준비를 하셨군요. 근데 사실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바로 앞쪽에서 파이크가 좀 많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잘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때는 좀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이게 게임이 끝나서 이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 조합이 워낙 어려운 조합이기도 하고 이제 카밀이 좀 잘해야 하는 조합인데 제가 좀 어정쩡하게 한 부분도 있어서 본대가 좀 피해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정쩡하게 하셨다뇨. 사실 너무 카밀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는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두 번째 용을 먹을 때 두 번째 용을 그냥 주고 카밀 쪽으로 오히려 이제 스펀지 선수가 같이 가서 사이온을 잡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초중반쯤에 그때 확실히 좀 카밀 밀어주기인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네, 이제 그때면은 사이온이 이제 한타가 카밀이랑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밀한테 골드를 몰아주고 나중에 이제 카밀이 캐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밀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카밀이 캐리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클리어가 캐리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해주세요, 클리어 선수. 카밀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잘 큰 카밀이 사이드를 돌면서 오브젝트 싸움 앞에서 상대를 좀 교란시키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때 클리어 선수 본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팀 내 어떤 선수의 오더가 있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콜이 나오진 않았고 그냥 다 같이 생각해서 이제 사이드 쪽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의견이었고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바론 치는 상대를 뒤쪽에서 카밀이 확 들어가서 애쉬 잡아내면서 한타 대승. 그때 굉장히 짜릿했을 것 같거든요. 잘 키운 카밀. 네, 정말 열사연 안 부럽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세텝 선수?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할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아, 네. 당연히 해야 할 플레이였다. 맞나요, 클리어 선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자리에서 진짜 적절한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오늘 2대0으로 멋진 승리 이뤄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 와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DRX가 이제 다음 경기가 또 T1이랑 맞붙게 되더라고요. 둘이 지금 순위 싸움이 굉장히 박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텝 선수. 저희가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린 것만큼 하던 대로 하면은 T1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네,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클리어 선수도요? 네, T1 정말 잘하는 팀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또 온라인인 만큼 저희 기량 100%로 또 가면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팬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텝 선수. 저희 오프라인 경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좀 좋은 경기력으로 이긴 것 같아서 좀 보답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멋지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클리어 선수도 첫 POG라서 좀 떨리셨을 텐데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으로 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좀 오프라인 초반에 질 때는 약간 끝나고 도망치듯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요즘은 이제 또 성적도 괜찮고 하니까 좀 당당하게 정리도 할 수 있고 이제 와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인터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DRX의 POG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리브 샌드박스 유스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